매번 미용실 가서 클리닉 받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손쉽고 간단하게 딱 2만 원만 투자를 하면 클리닉 그 자체를 집으로 옮겨놓은 듯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꿀팁과 방법, 제품들까지도 알려주려고 해요. 안 바른 것 같이 산뜻한 마무리감이랑 향이 은은하게 나다 보니까 이제 곧 가을이랑 겨울철이잖아요. 정전기에도 진짜 괜찮아요. 샵에서 클리닉 받은 듯한 느낌, 효과를 집에서 완전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좋은 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샵에 가서 머리할 때마다 클리닉 권유 받지 않으세요? 클리닉 권유 받아보신 분 손, 저는 갈 때마다 권유 받아요. 이거 머리 감으면 다시 도르마무 아닌가? 아, 이 비용을 내고 20만 원, 30만 원 투자하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일주일 지나면 다시 되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거 집에서 내가 안 해주면 다시 말짱 도루묵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매번 미용실 가서 클리닉 받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클리닉 시간조차도 아까우신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손쉽고 간단하게 딱 2만 원만 투자를 하면 머리카락 부들부들 찰랑찰랑 물 미어 클리닉 그 자체를 집으로 옮겨놓은 듯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꿀팁과 방법, 제품들까지도 알려주려고 해요. 우리 물랑이분들한테 꿀팁도 왕창 알려주면서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제품 중에서는 무려 글로벌 1등을 하고 있는 꿀템까지도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드라이한다, 고데기한다, 난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 저는 잊지 않고 꼭 챙기는 게 있어요. 오히려 먹는 영양제는 귀찮아서 챙기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정말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요. 샴푸를 하고 나서는 보통 트리트먼트를 하잖아요. 그 트리트먼트 단계 귀찮거나 가끔 지각할 때 놓치고 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렇게 트리트먼트는 빼놓을 수 있겠지만 이건 절대 못 빼놓는다 싶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뭔지 눈치 채셨나요? 로레알 헤어 오일을 소개해 보려고 하고요. 로레알 제품은 워낙 유명하고 올리브영 갈 때마다 정말 1위 자리 씹어먹는 제품이어가지고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직접 테스트하고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도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이름이 로레알 파리의 엑스트라 오디네일 오일이에요. 와, 저 이거 풀네임 처음 불러봐요. 그 로레알 오일, 그 갈색 오일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지 얘 풀네임을 살면서 처음 불러보네요. 올리브영 갔을 때 헤어 오일 뭐 사지라고 고민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그 브랜드, 그 제품, 요거 맞아요. 자취하기 전에 본가에서 살 때도 이 헤어 오일이 어느 켠 한 구석에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TMI가 있다면, 제가 이번에 테스트를 하면서 이 제품 라인업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 제품 라인업이 무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무려 아홉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 모발 컨디션, 굵기 상태, 내가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직접 따서 고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후기가 좋은 제품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더 진한 색깔은 엑스트라 리치 브라운이고요. 조금 연한 컬러는 에어리 실크라는 제품이에요. 두 가지 제품이 똑같은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저처럼 항상 시술 받는 분들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스타일링하거나 드라이기 손에 대시는 저 같은 사람, 저를 얘기하네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추천을 하고요. 특징을 살펴보면 6가지의 플라워 오일이랑 코코넛 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보습이랑 영양을 둘 다 채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얘의 가장 큰 장점이요, 이 앞뒤 세 가지 빼고서 제일 좋은 점이요, 무겁거나 떡지지 않고 끈적이지 않아요. 이게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헤어 제품을 진짜 많이 써보거든요. 근데 향기 위주의 제품은 보습이랑 영양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고 보습이랑 영양이 높은 제품은 향이 애매하거나 향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의 조화를 잘 이룬 제품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로레알 파리 제품이요. 보습과 영양을 잘 채워줄 수 있는 가벼운 에어리한, 땅이 가벼우면서도 끈적이지 않는 마무리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 향까지도 플라워 오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향마저도 꼼꼼하게 잘 챙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젖은 모발에도 쓰고 마른 모발에도 쓰거든요. 머리카락이 워낙 얇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헤어 오일, 헤어 에센스류를 사용하면 금방 떡지고 얘네들이 축축 처지면서 뭉치거든요. 제가 써봤을 때 굉장히 얇으면서 안 바른 것 같이 산뜻한 마무리감이랑 향이 은은하게 나다 보니까 두 가지 전부 다 만족시키기에 너무나도 좋았어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 가볍게 발랐는데 엔젤링이 은은하게 돌 정도로 순간적으로 영양감을 딱 채워주기에 굉장히 좋고요. 그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두 가지 제품의 차이점도 궁금하잖아요. 엑스트라 리치 브라운이 더 영양감이 있어요. 모발 손상도가 높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고혹적이면서도 우아한 우디향이라서 고급스러움 향 그 자체. 젖은 모발이랑 마른 모발 둘 다 한 번씩 사용해준다면 향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는 엑스트라 리치 브라운이 조금 더 제 스타일이긴 해요. 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약간 향의 차이인데요. 향이 시트러스 플로럴 그 향 그 자체? 약간 프리지아 향까지 나다 보니까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그 은은하면서도 가볍고 러블리하면서도 그 플로럴한 하지만 무겁지 않은 향. 몸에 정말 플로럴 그 자체를 바른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향에서는 이 에어리 실크가 조금 더 마음에 들기는 해요. 무겁지도 않고 가볍고 향도 좋고 제가 바르고 나서도 지금 손에 있는 끈적임이나 잔여감도 없다 보니까 손에다가 가볍게 묻혀서 사용해주기도 괜찮고요. 이제 곧 가을이랑 겨울철이잖아요. 정전기에도 진짜 괜찮아요. 이것도 사용하는 꿀팁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쁘다 바빠 아침에 머리 감고 시간이 없지만 클리닝 효과를 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샴푸에 헤어 오일을 살짝 섞어주세요. 매일 머리 감는 샴푸에도 머리카락이 손상되는 거 아시죠? 머리를 비비고 거품을 내면서 일부분이 손상되기 때문에 샴푸를 꼼꼼하게 고르거나 머리 감을 때도 마찰을 최소화해야 되는데요. 이때 진짜 꿀팁 알려드릴게요. 헤어 오일을 완전 소량 섞어주세요. 손상을 줄이고 영양을 채워줄 수 있다 보니 제가 알려드리는 조합은 샴푸 2에 헤어 오일 1비율로 살짝 섞어서 사용을 해주면요. 그냥 샴푸를 한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케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트린트먼트에 섞어줘도 진짜 괜찮아요. 트린트먼트를 방치하고 10분씩 기다리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트린트먼트에 오일을 살짝 섞어주면 오래 방치하지 않아도 엄청 부들부들 영양 듬뿍 먹은 머릿결처럼 물미역 그 자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사용량이랑 방법은 샴푸랑 동일한데요. 모발에 영양이 더해지면서 머리카락도 윤기나면서 더 진한 컬러로 느껴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해본 방법 중에서는 가장 쉽고 효과도 만점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완전 꿀팁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샵에서 클리닉 받은 듯한 느낌 효과를 집에서 완전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재료도 진짜 간단하거든요. 우선 준비물은요. 로레알 파리의 토탈 리페어 5 인스턴트 미라클 헤어팩. 요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적 있었거든요. 올리브영 세일할 때마다 쟁여놓은 꿀팁이라고 했었는데 분명히 제가 소개한 적 있어요. 이 헤어팩은 사용 방법도 간단하면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서 물랑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었고요. 일단은 헤어팩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살짝 젖은 머리에서 사용을 해줘야 되고 타월 드라이만 저는 가볍게 해주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크리미한 제형감으로 부들부들해지는 머릿결까지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씻을 때 샴푸에 오일 섞어주고 트린트먼트에 오일 섞어줬잖아요. 이번에는 헤어팩으로 모발에 바로바로 묻혀줄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일단은 손바닥에 묻힌 다음에요. 쭉쭉쭉쭉 손빗질을 해줍니다. 몰랑이 분들 너무 간단해요. 어? 그럼 여기서 끝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묻혀주고 난 다음에 제가 다음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몰랑이 분들 집에 다 고데기가 있잖아요. 이 고데기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클리닉 패드라고 해요. 이 패드와 고데기, 헤어팩만 있으면 샵에서 하는 20만원 고가의 클리닉을 집에서 똑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클리닉 패드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렇게 씌워주고 난 다음에 모발을 쭉쭉쭉 빗질만 해주면 돼요. 그럼 몰랑이 분들
여러분들, 바로 고데기 닿으면 안 되는 건가? 나는 그냥 고데기 집에 있는데 이걸로 쓰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클리닉 패드가 샵에서 해주는 약간 스팀 역할을 패드가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열이 닿지 않고 이 영양을 모발 속 깊이 넣어주다 보니까 이 패드는 꼭 필요해요. 영양팩 위에다가 클리닉 패드로 꾹꾹꾹꾹 눌러서 이 세라마이드가 더 모발 속 깊숙이 쭉쭉쭉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가볍게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쓱쓱쓱 고데기 빗질해주듯이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은은한 열감만으로도 충분히 영양 공급이 되다 보니까 너무 높은 열을 쓰지 않아도 괜찮기는 해요. 이게 모발 손상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모발의 구멍 사이사이 하나하나 영양감이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건조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물랑이 분들도 집에서 해보면 건조된 모발일수록 영양감이 엄청 빨리 먹어요. 다 흡수돼서 머릿결 자체만 지금 촉촉한 느낌이에요. 혹시라도 이때 조금 더 건조함이 느껴진다면 이 제품은 토탈 리페어 5 모이스처 크림 프로 X인데요. 모발 끝에 수분감을 더해주는 제품이라서 가벼운 로션 제형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모발 끝에 살짝 더 묻혀서 마무리감 해줘도 괜찮고 나중에 머리 감고 나서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얹어줘도 괜찮아요. 블랑이분들 저 다시 머리 감고 나왔고 조금 전에 클리닉해서 찰랑찰랑 거리는 머리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마무리를 해보자면 저는 두 오일 중에서 이 오일이 더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엑스트라 오디네일 오일의 에어리 실크입니다. 마무리는 에어리 실크로 가볍게 빗어서 끝! 엄청 간단하죠? 몰랑이분들 여기까지 제가 실제로 잘 쓰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 몰랑이분들도 해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